미자 씨, 오늘은 소고기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소고기 그 갈비살을 사가지고 볶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갈비살 200g인데요. 여기다가 올리고당. 올리고당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거든요. 넣고 설탕 한 수술을 내가 미리 잘게 갈을 합니다. 이렇게. 장대에 조금 떼 놓습니다. 그럼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렇게 잠시만 떼어 놓을게요. 잠시 떼어놓은 이 고기에다가 진간장 요거를 200g이니까 100g에 한 수저 잡고 진간장 두 수저에다가 맛술 한 수저 넣고 야채를 준비할게요. 자, 양파를 썰을게요. 양파 끝을 소고기 볶음 양파가 들어가요. 고추도 좀 넣을게요. 얼큰하기 위해서. 마늘은 찐마늘 말고 이걸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넣을게요. 이건 집에서는 이제 찐마늘 넣어도 되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됐습니다. 올리브유 기름을 살짝만 두를게요. 그리고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념에는 소고기 야채를 같이 다 넣어주세요. 소고기 볶음이 맛있게 돼가는데 대충 색깔을 보니까 야채가 들어가서 그랬는지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네요. 이럴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소금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기름. 자, 맛있는 소고기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헬로 미자씨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